2023년 한 해의 마무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힐링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딜로자가 선택한 힐링 여행지 바로 순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딜로자 혼자가 아니네요. 진짜 한 해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요. 저도 한 살 더 먹고. 나이 이야기를 해요, 옆에서. 몇 살이신데, 아가씨? 참. 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자의 동생이자 동기, 친구인 군산대학교 하유라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같이 배우고 싶어 국어국문과에 진학한 딜로자. 유라 씨는 대학에서 만난 자매 같은 사이인데요. 유라 씨의 도움 덕분에 딜로자의 학교 생활이 훨씬 수월했죠. 성격도 다르고 막 스타일도 다르지만 모르겠어요. 너무 이유 없이 좋아하고 정약하는 좋은 친구예요. 그럼 순창에서의 힐링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우리 내년에 졸업하잖아. 올해 많이 고생했으니까 여기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어. 저도 언니랑 그런 시간 진짜 보내고 싶었어요. 아, 정말? 네. 이름처럼 잠시 쉬어가기 제격인 이곳. 잘 가꿔진 편백숲이 두 사람을 반기는데요.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는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절로 힐링이 됩니다. 데크에 누워보실 거예요. 누워서 내 호흡을 느껴보고 자연도 느껴보고,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나와요. 그래서 피톤치드도 느껴보시면서 내 몸 이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실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에 몸을 맡겨봅니다. 우와, 숲 있으니까 되게 멋지다. 그치, 유라야? 몸에 긴장을 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숲을 내 안에 들입니다. 이어지는 체험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입니다. 인사할게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배 힘주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어깨까지 이렇게 같이 힘이 들어갈 거예요. 어깨는 숨 들이마셨다가 쭉 끌어올려보세요. 그렇죠. 내쉬면서 퉁. 선생님의 시범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두 사람. 몸도 풀었겠다 내친 김에 커플 요가까지 도전합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양 발길이 밀어주고 손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손끝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좀 뻗으면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해요. 자, 다 같이 살려줄게. 알았어. 좀처럼 올라갈 생각이 없는 유라 씨의 다리. 무릎 쭉 뻗어보세요. 한 발씩 뻗으세요. 무릎 펴세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할까요, 선생님?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이쪽 발바닥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네네. 만나서 쭉 뻗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시원해. 이번엔 다시 유라 씨 차례. 같이 하면 괜찮아. 괜찮지? 네. 힘을 빼. 괜찮아. 괜찮아. 진짜 떨리는 거 없어졌어, 유라야. 아까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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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씩 이렇게 서로 어깨 동무해도 돼요. 허리를 감싸도 돼요.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탱하며 내적으로 더욱 친밀감을 쌓고요. 아로마 테라피로 마무리. 아로마 향이 제대로 느끼네. 좋지? 나 배고파서 그런지 먹고 싶어, 이것도. 목이랑 어깨 한번 발라주세요. 목 여기도.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을 느끼며 몸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이번엔 몸을 따뜻하게 녹이며 힐링할 차례, 찜질방입니다. 한번 가뿐함을 체험하고 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반드시 다시 찾는 곳이죠.
유라야, 찜질방 와봤어? 저도 찜질방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 정말? 네. 나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네, 정말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니? 그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나 신기해, 그 부분에서 진짜. 찜질방은 처음이어도 다 본 건 있죠. 찜질방에서 양머리는 국룰 아니겠습니까? 처음 하는 경험이 유라 씨는 재밌기만 합니다. 유라야, 그 목욕탕하고 찜질방 차이를 알았어? 언니는 언니 나라는 사우나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찜질방처럼 여자 남자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족끼리 많이 가거든. 우리가 찜질방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찜질방 오면 유라야, 이거 계란이랑 식혜랑 먹어줘야 되잖아. 여기 순창이니까 우미자가 많이 나오니까 우미자가 나왔나 봐. 우미자 알지? 어, 네. 몸에 되게 좋은 거야. 여기 아팠어? 안 아팠어? 아, 아니야. 내 머리를 내어주고 얻은 달걀. 아프긴 해도 그 맛은 꿀맛입니다. 정신이 확 들었어. 이제 남는 과제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땀을 쭉 뺀 후 들이키는 오미자 음료. 시원한데요? 시원하다고 하면 원래 이거 시원하잖아. 근데 요즘에 언니도 스트레칭이나 그 달래미들 막 그 마사지 해주잖아. 엄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원하다는 말이 나와. 아우 시원해 하면서. 언니 한국 사람 받은 것 같아요. 한국 아줌마지 뭐. 순창의 두 번째 힐링 여행지. 스파와 족욕을 하며 추위에 쌓인 피로를 스르르 녹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안에 소금이 조금 들어있는데 우선은 물을 틀어가지고 소금 먼저 잘 녹여주셔야 돼요. 네, 네. 이 소금은 네, 산초화 때문에 독소 노폐물을 빼는 거거든요. 독소 배출을 위해 발로 비벼가며 소금을 잘 녹여줍니다. 아, 따뜻하지? 유라야, 내가 이렇게 많았나? 그 하얀 발 아래? 어? 오마이갓! 언니 봐봐. 언니도 많이 봐봐. 맞아. 아이고, 오늘 족욕하러 오길 잘했네요. 바뀐 물 색깔로는 건강 상태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짙은 녹색깔이세요? 네. 면역력이 좀 떨어지셨거나 뭐 기름진 거 드셨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색깔은 참고만 해주셔야 돼요. 발이 엄청 뽀얘진 것 같다. 발이 새로 태어난 거야? 그런 거야? 시원하다라고 해봐. 묵은 때를 씻어내고 이번 힐링도 잘 마쳤네요. 순창 힐링 여행 마지막 코스는? 그래요. 오늘 우리 정신도 힐링하고 마음도 몸도 힐링하고 왔잖아. 네. 음식을 빠질 수가 없잖아. 그치? 네. 우리 입안에도 힐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사장님. 이거 뭐예요? 지금 준비한 음식은 순창 고추장 불고기라는 음식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15년 전부터 판매하시던 거를 저희 이제 같이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이제 야채랑 해산물 쭈꾸미까지 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와 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 지금 굉장히 반응도 좋고 뜨거운 핫한 음식이라고 보십니다. 해산물파와 육식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일단 음식 고유의 맛부터 음미하는 유라 씨. 어때, 맛있어 유라야? 분량이 싹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안 먹었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그 정도야? 너무 맛있어. 순창군 지역 특가 음식답게 유라 씨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네요. 딜로자 씨 입에도 잘 맞을까요? 맛있어요. 맛있는 건 한 번 더. 좋은 사람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이 밥은 필수죠. 그만 밥 먹어. 좀 가만히 냅둬요. 밑에가 눌어야 맛있어요. 아 그래? 네. 가만히 둬야 돼? 네. 그럼 눌러줄게. 눌러야 돼? 네네네. 네, 네. 아.
밥이 살짝 팬에 눌어붙었다 싶으면 지금이 숟가락을 들어야 할 타이밍. 누르니까 누른지인가? 누르니까 누른지인가? 소소한 농담에도 같은 포인트에서 웃을 정도로 마음이 잘 통하는 두 사람. 오늘 함께한 힐링 여행은 어땠을까요? 언니 덕분에 몸도 마음도 진짜 너무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언니도 너랑 같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도 몸도 힐링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우리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놀러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맛집도 많이 가자. 좋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언니 고마워요. 내년에는 취업 준비해야 되고 결정하는 게 힘들다고 했었잖아.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은 작은 결정을 잘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야 언니는. 졸업하고 나서도 언니랑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내년에는 바라고 원했던 모든 일들이 다 언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